거칠고 외롭게 살아온 남자 태상. 자존심 강하고 도발적인 여자 미도. 두 남녀의 폭풍우 같은 사랑 이야기. 새 수목 드라마 남자가 사랑할 때. 한때까지 왜 이래요? 대부업체 실장 태상은 엄마, 채무자의 딸 미도를 만나게 되고. 아빠 오시고 빨리 들어가. 너 이리 와. 사장님, 콩팥이라도 내놔. 당장 안 꺼져? 야. 아, 꺼져. 태상은 어릴 적 자신의 모습과 닮은 미도에게 연민을 느끼는데. 형님, 얘라도 데려가죠. 맞아. 형님. 가자. 며칠 뒤 상환 날, 미도는 직접 태상을 만나러 오고. 가지 않나? 나를 사면 어때? 그 돈만큼 나를 사. 오늘 이 거래로 빚은 다 청산되는 거야. 1층 벨리에 남아있는 거 다 쓸어 담았어. 집에 가서 먹어라. 내 앞에서 까부지 말고. 왜 특별히 봐주는데? 가끔 인생엔 이런 날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. 이제 끝장이다 싶을 때 작은 쥐구멍 하나가 나올 수도 있어. 잘 가라. 공부 열심히 하고. 태상은 미도를 도와주기 위해 원칙을 어기고 이 일로 회사의 신뢰를 잃게 되는데. 폼나게 자비 베풀었냐? 아! 이렇게 사는 게 원했던 바는 아니었지만 전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을 했습니다. 안녕히 가십시오. 전 이제 형님 곁을 떠나겠습니다. 한태상 실장님이 네 등록금이라 책값 하라고 보냈다. 7년 후, 태상은 국내 최대의 제2금융권 골든트리의 사장으로 성장하고. 대충이야 뭐 파악이 될 거야.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정거장,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자세히 알려줘요. 태상은 미도를 후원하며 오랫동안 마음을 키워왔는데. 서민호 씨, 우리 같이 살자. 이제 내 앞에서 편하게 살아.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? 결혼하자고. 태상의 마음은 미도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? 지금까지 놓칠 수 없는 해피타임 간추린 TV였습니다.